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불고기하고 냉면하고 갖고 왔어요. 비빔냉면. 쌈하고 이렇게 해갖고, 어울리나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? 이거는 중국 야채 유초이라고, 중국 사람들이 참잘 먹어요. 요거는 레드 상추. 냉면하고 불고기하고 한번 해 먹어 보겠습니다. 된장 좀 넣고. 입에 가득이다. 뭐가 이렇게 매운가 했더니 냉면이야. 냉면 먼저 먹을래요. 조금. 이것만 먹으면 안 되겠다. 너무 크죠? 이렇게 커요. 얘는 씹으면 사그라드는데, 얘는 야채가 씹어서 한참 씹어야 돼요. 섬유질이 많아서. 김이 모라 모양 날려? 장기골로에 또 올려놨어요. 찍으면 또 먹기 싫을까봐. 약하게. 한쌈 하시죠. 내배 채웠다고 드리는 거야.
매워라, 매워라. 매울 때는 고기만. 꺼야되겠다. 난 살짝 참았었어요. 근데 차가운 먹기 싫잖아요. 이거 너무 딱딱해지면 또 그것도 먹기 싫어. 오래 굽는 거 아니야 소고기는. 상추 먹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. 그러면은 위에 상추도 껴있어.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러고 얘기해. 아, 씻으면서 이거 깨졌네. 아, 배불러. 고현정이가 이 불고기를 친구들이 이제 둘이 불고기를 먹고 있었어요. 그걸 갖다 손으로 이렇게 집어 먹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든지. 나도 한번 손으로 집어 먹을게요. 맛있어. 이렇게 서 있잖아. 아, 근데 너무 커. 손으로 집어 먹으면서 얼른 가서 쌈을 갖고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다 준비해 갖고 왔어요. 쌈하고 쌈장하고 아니 된장하고 불고기하고 거기에 냉면까지 추가요. 맛있게 먹었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